발을 관찰을 하는 건데요. 제가 앞서서 뭐 발 뒤꿈치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뒤꿈치가 자꾸 갈라지거나 각질 생기는가 이런 것도 보셔야 되지만 그 밖에 발에 상처가 났는데 이상하게 오랫동안 낫지 않는 데가 있는지도 면밀하게 보셔야 되고 티눈이나 굳은 살이 잘 생기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자, 이 밖에는 저림이나 통증이 발생하지 않는지 감각적인 변화도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김지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가 들면 발의 모양 자체가 변화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발의 아치가 자꾸 주저앉거나 엄지발가락이 휘지 않는가 이런 것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셔야 될 게 복숭아뼈 부위를 잘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여기에 발목 부위에 부종이 잘 나타나는 부위예요. 그래서 특히 좌우를 한번 살펴보셔서 어디가 더 불룩하거나 솟아있지 않은지도 보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발을 관찰했을 때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각질이나 굳은 살이 발견됐다. 그럼 돌이나 면도기로 제거하는 게 좋은 건가요? 면도기는 쓰시지 않는 게 좋고 돌로는 살짝 제거하시는 게 좋고요. 너무 많이 하시면 오히려 발에 상처가 되고 더 굳은 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만 제거를 해놓으시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쉬운 방법이 발을 관찰할 때 신발을 보시면 돼요. 발의 아치가 무너지면 우리 아버님들 신발 안에가 자꾸 벌어지고 넓어지는 경우 생기죠. 네. 그렇게 신발이 변형되거나 주름이 생기고 한쪽이 유독 닳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하나는 냄새가 나요. 신발에서 갑자기 나지 않던 냄새가 난다면 내 발에 식은땀이 늘었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신발은 원래 늘 냄새 나는 거 아닌가요? 항상 나는 거 아닌가요 정말? 네. 여름에는 그렇지 않아? 발에도 땀 나던데? 네. 갑자기 가족의 신발 냄새가 난다면은 그거는 유념해서 보셔야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냄새보다 더 독한 냄새나 냄새가 진해졌다 이러면 관찰하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이처럼 발에 식은땀이 늘거나 저릿한 감각이 생기거나 갑자기 부종이 생기는 변화가 있다면 만약에 내가 먹고 있는 약물의 부작용은 혹시나 아닐까? 또는 내과적으로 내가 문제가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을 좀 진료를 받아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에 변형이 있을 때에는 좀 초기에 인지하셔서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깔창이라든지 신발을 바꾸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것을 교정하지 않고 놔뒀을 경우에는 계속 발의 변형이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 고관절, 허리, 목까지 그 변형이 계속 파급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나이가 드실수록 낙상이나 부상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다칠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한편으로는 발을 우리가 잘 보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발바닥에 이상하게 점이 생겼다 하면은 생명에 위험할 수 있는 흑색종이라는 종양을 의심하실 수가 있고요. 발바닥에도 생겨? 그리고 이상하게 양말 자국이 이전과 달리 없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부정. 그리고 또 발이 부어서 손가락으로 꾹 눌러봤더니 딱 뗐을 때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것도 역시 심폐기능의 이상이나 신장기능의 이상을 암시할 수가 있으니까 진료를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발을 관찰하라, 찰족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발 건강법은 온족하라입니다. 자, 여러분 두안조결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머리는 차갑게 하고 발은 따뜻하게 해라 이 뜻인데 한의학의 건강 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발 따뜻하고 머리 시원해요? 아니죠. 오히려 나이가 드시면은 거꾸로 가버려요. 그래서 발은 냉하고 차갑고요. 머리 쪽은 뜨거워져서 땀나고 합병 생기죠. 상열감 생기죠. 홍조 뜨죠. 이런 증상이 워낙 열받는 일이 많아서요. 네. 맞습니다. 이것을 상열하한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두게 되면 어떨까요? 혈액순환이 되지 않고 몸이 약간 분리된 것과 같은 병적인 상태가 지속되기 때문에 고혈압이나 중풍, 혈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열이 잘 내려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머리에 열을 식히려면 반대로 발을 따뜻하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온족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족욕이죠. 그래서 제가 올바른 족욕법을 알려드리면 일단 물의 온도는 40도 정도가 좋고요. 그다음에 물의 높이는
발만 담그시는 게 아닙니다. 삼음교라는 혈자리가 담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삼음교혈은 우리가 안쪽 복숭아뼈에서 이렇게 손가락 4개 정도를 올렸을 때 그 자리가 삼음교혈이에요. 삼음교혈이 넘도록 물의 높이를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되는 게 조격하시면서 비누로 빡빡 닦으면 어떻게 될까요? 발이 건조해져서 오히려 안 좋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께 권해드리는 입욕법이 있습니다. 자, 입욕제를 만들어 쓰시는 건데 여러분 주방에 다 있어요. 전분가루와 베이킹소다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격하시는 대야의 물의 분량에 전분가루는 반컵 정도, 또 베이킹소다는 3큰술 정도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섞으신 다음에 한 20분 정도 발을 담궈두세요. 그러면 저절로 전분가루와 그 베이킹소다에 의해서 보습이 되면서 청결이 같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천연 입욕법이 됩니다. 제가 이거를 아토피 아이들에게도 이 목욕할 때 이 방법을 쓰거든요. 아, 그럼 전신 목욕할 때도 저 방법을 써도 되나요? 아토피를 앓고 계실 경우에는? 네, 아토피로 인해서 비누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전분가루와 베이킹소다를 함께 쓰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전분가루가 없다면 밀가루나 쌀뜨물을 사용하셔도 돼요. 그럼 저렇게 한 이후에 다시 한번 비누로 닦아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베이킹소다에 청결작용이 있기 때문에 굳이 비누로 닦아내지 않으셔도 좋고 발에 혹시 냄새가 심하거나 오염이 있으시다면 그때 비누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 조격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기를 없이 잘 타올로 말려야죠. 꼼꼼하게 잘 말려주시고 바로 보습제를 발라주셔야 되는데 이때 그냥 발라주시는 게 아니라 경혈점을 지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마사지를 해야 네, 되는구나. 제가 중요한 경혈점을 알려드릴 텐데 먼저 첫 번째는 발바닥의 용천혈입니다. 자, 발바닥에 시온 모양으로 쏙 들어간 부위가 있잖아요. 거기가 용천혈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먼저 쑥쑥 지압을 해주시고 그다음에는 발 옆으로 오셔서 엄지발가락의 큰 관절 뒤쪽에 공손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마사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발등에 맥이 느껴지는 부위가 있어요. 그 첫째, 둘째 발가락 뼈 사이에 있는 태충혈입니다. 그래서 여기 세 군데를 용천혈, 공손혈, 태충혈의 순서대로 눌러주시면 발바닥, 발옆, 발등의 피로가 다 풀리고요. 한의학적으로는 간, 비장, 신장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피로 회복, 노화 방지뿐만 아니라 소화도 잘 되고 혈액순환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건강법인데요. 바로 활족하라입니다. 자, 활이라는 건 뭘까요? 살이라는 거잖아요. 발이 나이가 들면 노화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발바닥 아치도 내려앉고 탄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 기능이 잘 되지가 않고요. 또 하나는 감각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릿한 것뿐만이 아니라 발에서 균형 유지하는 것도 계속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발은 우리가 항상 잘 움직여주고 스트레칭하고 재활해서 기능을 계속 젊게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방법 알려드릴게요. 홍여진 씨 잠깐 도와주시겠어요? 네, 한의사 박미경 선생님께서 발 기능을 되살리는 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겠습니다. 사실 발을 마사지할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아서요. 네.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발의 기능을 되살리는 법 배워보겠습니다. 저는 진짜 잘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네.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네. 골프공하고 수건만 있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수건? 네. 첫 번째 활족법은요. 골프공으로 발바닥 긴장 풀어주기입니다. 자, 이렇게 바닥에다가 골프공을 내려놓으시고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용천혈에 두시고요. 가운데, 예. 네, 이렇게 살살 굴려주시는 거예요. 저는 평발이라 여기를 이렇게 해주면은 되게 시원해요. 예. 네, 시원하시죠? 이렇게 해서 긴장을 풀어주시면 족저근막의 긴장이 풀어지기 때문에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이게 더 누를수록 더 시원한데요? 더 누를 수 있으면 눌러주시는 것도 좋은데 이걸 욕심내서 서서 하지는 마세요. 아, 부상, 진짜요? 네,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앉아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세게 한다고나 서서 했었는데.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운동해볼까요? 네, 수건 한번 네, 펴보시고요. 자, 두 번째 방법입니다. 발가락으로 수건 접기. 이렇게 발가락으로요? 양발을 올려두시고요. 네. 자, 이렇게
발을 움직여서 수건을 접어주시는 거예요. 수건을 말아 올리는 거군요. 네, 이렇게 해서 접어주시면 사실은 한 장 접기가 꽤 오래 걸리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마룻바닥에서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얘 지금 요가 저기라 네, 그런 거 아니에요? 네, 지금 마찰 때문에 잘 안 밀리는데 매끄러운 바닥에서 하시면 더 잘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말아주시는 거를 한 10번 정도 마시면서 그거를 하루에 3세트 정도 해주시면 굉장히 아치의 탄력 유지를 하는데 좋습니다.